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STD 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혼나야 돼요. 이거는 하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나온 아직 박스를 개봉하지 못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이 친구들을 빛을 보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 박스 채로 모셔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한 번도 들지 못한 포장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쇼핑을 하러 가요. 그러면, 어우,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저거 너무 예뻐. 이거 다음에 못살것 같아. 그게 있어서 꼭 사요. 사실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변명을 조금 하자면. 그러면 뭐 옷을 고르고 신발을 고르고 막 그거 뭐지? 매일 들던 것만 들고 매일 입던 것만 입고 그러다 보니 제 예쁜 가방들을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제가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보여드려요? 들룩 먹을까? 센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라란! 이 귀여운 양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종이가 있어요. 자, 지금 뜯어야겠죠? 그래야 다음에 맨다고.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이게 너무 핫하고 예쁘다. 그래서 봤더니 글쎄 탁 맸는데 찰떡인 거예요, 저한테? 내 거잖아? 하고 샀던 그런 상품인데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할게. 되게 말랑거리네요. 되게 말랑거리는 재질에 이렇게 은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백입니다.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막 검정색 비즈로 된게 있어요. 비즈도 이렇게 싹돼 있고 이 안에 재질도 아주 부드러운, 아주 부드러운 카프스킨 같아요. 저같이 덜렁대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에다가 분명히 뭔가를 쏟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 맸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 이거. 아, 더러워질까 봐 아끼는 안 맸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이번에도 요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있는 아이를 발견해갖고, 짜잔! 이거는 나인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요런 상태인 가방들이 꽤 있네요. 오늘 과감하게 뜯어야겠어. 그래야 내가 이거를 매지. 이걸 이렇게 안 뜯어져 있으니까 아침에 막 바빠 죽겠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봐. 지금도 뜯기. 샤넬 여러분, 뭐 이렇게 꽁꽁 싸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 안 뜯어져서 제가 못맨 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예쁜 핸들이 숨어 있었는데 제가 이 예쁜 핸들이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까지 안 뜯고 죄송합니다. 긴장과 은장이 반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게 생각하고 샀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스크래치도 조금 많이 날것 같아서 여러분 조심히 드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엉롱하죠? 에메랄드? 검정색 나인틴 있을 때는 조금 제가 눈길도 안 줬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즌백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눈길을 안 줬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날 갈 때마다 꼭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있다. 평소 좋아하지도 않은데 이 색깔이 되게 예쁜 색깔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기분. 근데 그런 기분이 들었던 날에 샀습니다. 솔직히 연두색? 뭐 초록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뜯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댓글에 욕하는 사람 있다. 저 미친년! 하는 사람 있어요. 각오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하트 가방입니다. 줄 서도 못 산다는 이 하트 가방. 저한테 하트백 보여주시길래 저는 이런 큐트한 거왜 사요? 그랬더니 고객님 이거 진짜 난리예요. 그러고 아 난리예요? 그러면 사야죠. 해서 샀던 게 바로 이 백인데 오 인스타를 봤더니 막 셀럽들도 엄청 많이 들고 인플루언서분들도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왜야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큐티하고 캐주얼한 옷을 입는 날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오픈하고요. 여기에도 작은, 아주 작은 두 번째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수증 정도? 영수증? 뒤에는 이렇게 카드 포켓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여워. 여기도 하트야, 여기도. 여는, 지퍼 여는 이것도 하트야. 너무 귀여워. 이 안에는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오, 요거 들어가. 여기에, 자, 립밤을, 오일, 들어가. 이 정도는 들어가. 이 정도 들어가면, 차키 하나 넣고,
이렇게 세 개 들고 다닐 수 있어. 지갑은 이날은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내는 날. 오늘 나 지갑 안 들고 왔어. 너가 내는 거지? 뭐 이럴 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이게 뭔지 까먹었어요. 그 까멜이 딱 달아있는 그 상태에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물 발견. 어, 이거 보물 기절한다. 이 미친년! 이거 오늘 엄청 듣겠네. 얼마 전에 스쿨 메모리백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백입니다. 오, 안에가 이 샤넬 이 디테일이 너무 예뻤어요. 여기 조그만 포켓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열어보면 이거는 뭐 클래식 카드 지갑이라고 하기보다 옆에는 넓은데요? 옆에는 되게 넓고 다만 여기 길이 때문에 카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슉 빼면 오,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꽤 넓어요. 안에가 이런 검정 이런 걸 잘 안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이게 워낙 인기 제품이라고 하고 저도 또 한국에 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보물 발견한 느낌. 셀러님 진짜 죄송해요. 이 셀러님 이거 구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셀러님 보고 계시면 또 엄청나게 고객님 이러겠네. 그래도 계속 좋은 상품 저에게 주실 거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한 번에 두 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카드 지갑이거든요?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제가 이 지갑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에르메스 카드 지갑으로 바꾼 지가 진짜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이거를 좀 다 쓰고 새 거를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이 옷방에 모셔놨죠. 친구야, 너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게 싫어서가 아니었어. 이거 진짜 너무 고마운데 나에게는 새 지갑이 있었단다. 컬러는 내가 기억이 나요. 쨍하거든요. 왜냐? 저는 쨍한 걸 좋아하니까. 야, 쨍한 색이 아니었다. 나 분명 너 핑크, 핫핑크 사주지 않았어? 클래식인데요. 투 포켓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정말요, 울끌하게 오늘 친구 전화해야 되겠어요. 이 영상 보지 말라고. 다음은요, 또 이거예요. 또 언박싱이 돼버렸는데요. 캐주얼한 브러치거든요. 근데 그 브러치를 할 날이 없었답니다. 아, 이거였다! 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트백도 그렇고 이제 막 귀걸이도 제가 하트 사고 그랬었거든요. 하트 건 다 사야지 막 이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 곧 해야 되겠다. 이건 진짜 여러분 곧 해서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보석 발견! 보물 발견! 보여드릴게요. 로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되게 귀여워서 산 거예요. 제가 이 그때 루이비통 편에서 그 보여드렸던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체인 스트랩을 단 거를 되게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조금 화려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체인 스트랩에 조금 반해서 샀고 그리고 이 핑크, 제가 핑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핑크에 반해서 샀고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에 반해서 샀습니다. 뿌띠들만 소개시켜드렸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우와, 안에가 또 이게 보라색이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딱 넣어도 이렇게 많이 공간이 남네. 공간 활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정말 한 번도 안 맸네요. 이게 막 지금 하나도 안 뜯었어. 미팅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조금 포멀하게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쉬는 날에 좀 뭐 놀러 다니는 편이 조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멜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다음에 가족이나 뭐 이렇게 호캉스 가거나 할 때 그냥 편하게 캐주얼할 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짜란! 이거 모노그램이 있는 이렇게 얇은 그냥 크로스백인데요. 이 밑에는 모노그램이 되어 있고 위에가 이렇게 조금 뱀가죽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 스르륵 하면 이게 살아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쁘다고 하고 산 건데 이렇게 안 쓰게 될지 몰랐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지갑 형태의 뭐 이런 가방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아!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카드를 수납을 할 수 있구나, 여기 안에. 첫 번째 칸만 열어보고 텅 비어 있으니까 전 당연히 안 들고 나간 거예요. 아! 용도 발견. 이거는요, 여행을 가면요. 총무를 하는 거예요. 돈 가방.
종가방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루비통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캡슐 컬렉션 시즌 딱 나왔을 때 이거랑 막 이렇게 엄청 네 개를 다 같이 샀단 말이야. 그래서 구매를 했던 거예요, 세트로. 근데 막상 들려고 봤더니 너무 저한테 귀여운 거예요. 한 번도 들고 나가본 적이 없고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좀 누구한테 좀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소장하고 있다가 딸을 낳으면 딸한테 물려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멜까? 다음에 매는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방이기는 해요. 제가 사실 이 복주머니 형태의 가방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나 허언증이다. 복주머니 안 좋아한다는 거, 지금 복주머니 두 개나 지금 새 거가 있었단 말이야.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거 중에 하나 남았는데요. 크리스탈 루브탱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신발 밑바닥 빨간 뭐 구두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크리스탈 루브탱의 좀 시그니처? 찡 많이 박힌 그 스니커즈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가방이에요. 이 반짝반짝 이 보이세요? 이 빛깔이 아주, 아 진짜 이 오로라 이게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찡이 투명입니다, 여러분. 클러치 가방들을 다 같이 이제 일자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인데, 이 앞에 있는 게 요런 약한 램 스킨이나 막 소프트한 스킨들이다. 그러면 막 찍혀있더라. 진열만 해놨던 건데 그냥 다른 가방한테 피해를 줬던. 제가 원래 옛날에는 캐주얼하고 막 이런 것도 반짝반짝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 너무 예쁘다 했는데, 글쎄 또 이거 시즌오프여서 30% 세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샀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선호해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그때는 너무 예쁘고, 게다가 이게 이 빨간색,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빨간색 바닥인데요. 이것도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 밑창을 말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루브탱의 시그니처 마크거든요. 안에도 와 이렇게 빨개요. 이게 진짜 원래 써니 스타일. 막상 저도 한국에서 입는 스타일대로 입으려고 입고 이거를 들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 여러분 저 이제 조금 덜 사고 진짜 여러 가지 좀 번갈아 가면서 잘 입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악플 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